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억해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던 2005년 전국 돌파의 승부수로 야당과의 대연정을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급속히 레임덕 처지가 됐죠.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에서 피할 수 없는 임기 중반의 권력 누수 현상을 임기 3년 차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극이라고 할까요?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 거의 예외 없이 권력의 내리막길에 접어들곤 했습니다. 측근 비리, 권력형 게이트, 인사 파동, 중요 정책에 대한 여당 내 반란이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얼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느닷없이 정부의 코드 인사를 비판한 것도 본능적인 위기감에서였을지 모릅니다. 어떤 인연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보호상의 측면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이제 끝나야 될 시기예요. 예, 그런데 국회의장이 걱정과 쓴소리를 쏟아내기 무섭게 여당 내에서 이상 징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진 송영길 의원이 원전 건설 재개를 들고 나왔고 비주류 쪽 의원들은 친문계의 순혈주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친문 핵심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파문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밑천이 다 떨어졌다며 청와대를 떠나려 하는 탁현민 행정관이나 평양 감사도 저시려면 그만이라는데 마냥 붙잡고 있는 청와대의 태도도 웃어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집권 3년 차의 위기가 표면적으로는 청와대의 위기, 여권의 위기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국민의 위기, 국가의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은 이미 마을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먼산 불구경하듯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 비켜가려는 여권의 태도에서 집권 3년 차 증후군의 그림자가 짙게 느껴집니다. 1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집권 3년 차 증후군이었습니다.